안녕하세요. 수원의 덕은함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021년도 신축년이죠? 네. GT 운세를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GT 한번 가볼게요. GT생들은 대체로 성품들이 냉정하고 또 고집이 세다고들 하죠. 고집이? 응, 고집도 세고 몇 살 몇 살 차이가 다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좋게 얘기하면 고상하고 총명하고 하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고집스럽다. 병자생 26세를 보면 혈기가 왕성하면서 자기 주장이 강하지. 자기 주장이 강하면서도 또 어떤 쟤는 마음이 여리고 착해. 고집을 부리면서도 내가 끝까지 밀고 나가지를 못한다 그래. 어느 정도까지만. 그런데 또 우리 병자생들은 자기만의 또 고집이 있어. 세계가 있어. 그거 틀을 벗어나려고 그러질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래.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걸 수도 있겠네요. 남의 말을 잘 듣지를 않고 속에다 담아놓지 그거를. 신축년에는 병자생들은 자리 이동수가 좀 있겠어요. 변동수가 좀 있고 학업에서 아직도 있는 사람들은 학업에서 무슨 직장 운이나 오든지 아니면은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또 직장에서 또 이렇게 변동이 있든지 그런 수가 있고 무직자들은 취업이 될 수 있는 해운년이 될 수도 있고 베스트네요.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해운년이 상중하로 따진다 보면은 중에서 조금 올라간다고 그래야지 하는 아니다 그래. 또 38세 갑자생이 있어. 굴곡이 좀 많겠어요. 인생이. 그렇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유유하게 그냥 평년처럼 지나가면 좋은데 굴곡 말하자면 좋은 일 있다가 나쁜 일 있다가 뭐가 이제 치고 오는 게 많다는 소리지. 그런데 자리가 안정이 안 돼서 그래. 내 마음대로 멋대로 이렇게 막 움직임 갖지 말고 신중하게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꼭 가야 될 것 같으면 변동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 남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래요. 자, 50세 임자생을 보면 이제 49 고비를 넘어가면서 9수라고 해도 경자년에는 운이 좀 됐지. 9이래도 9성주라는 거가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문서도 잡으라는 해운년이 됐었을 거야 아마 경자년에. 그 문서를 못 잡았다 그러면은 쉬운 갓 시운을 넘기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시운 고비에는 그런 운도 될 수 있다 그래. 달수로 따지면 봄을 기다려 봐야 되겠지. 봄. 봄이라면 우리가 꽃피는 춘삼월을 얘기래. 네. 그러면 한 3월쯤 4월쯤 그러면 그런 기운이 솟아난다 그러지. 그리고 식목은 또 앞을 쓴다 그랬어. 먹을 록이 있겄다 그래.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어쩌면 이렇게 저 38세 갑자생하고 비슷해. 흐름이 비슷해. 요 나이 때에는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고 자손들도 얼마든지 커 있는 상황이잖아. 그런데 이혼수. 이혼수를 조심해야 돼. 그 기운은 작년부터 왔어. 인간 조심하고. 인간 조심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막 바람날 사람은 바람나. 자, 62세 경자생들은 변덕스러움이 많아. 특히나. 근데 마음은 진짜 여리고 착해. 내가 이러고 나서 후회를 하는 경향이 많지. 그런 거를 조금 자중을 해야 된다 그러지. 금전의 손재수가 앞을 쓰라는 해운년이고 자리가 이동이 많으라는 해운년. 그 나이 때 근데 자리 이동할 일이 많은 걸? 이제 요 나이 때는 또 어떻게 보면은 가정에서만 있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 영업하시는 분 뭐 식당도 있을 거고 뭐 별로밖에 다 있는데 그런 거에서 또 이동수가 있고 자꾸 자리가 뜨라는 수가 될 수도 있겠지. 그런 것만 잘 넘겨주면 무의무덤하게 잘 넘어갈 수 있기도 하겠다 그래. 그러면은 내년 올해 이제 2020년 경자년이 마무리 돼가고 있잖아요. 네. 내년에 GT분들한테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힘내시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자, GT 여러분들 새로운 한 해가 오니 2021년 신축년에도 화이팅 하시고 좋은 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